안녕하세요, 주니팁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나와 있습니다. 모터쇼를 하고 있어서 한번 잠깐 들려봤는데요. 안쪽에 어떤 차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티켓팅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기아 자동차의 팝업스토어라고 해야 될까요? 외부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엑시드라고 읽어야 되는지 발음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독특한 차량이 있네요. 특히나 이 헤드램프의 디테일이 최근에 기아 자동차가 디자인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파인 부분이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뒤에는 기계적인 느낌이 아니고 약간 동물 같은 느낌? 예. 동물 같은 느낌으로 감각적인 디자인을 잘 완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로스오버 같습니다. 지금 차량 크기라든가 디자인을 보면 크로스오버 형태를 띠고 있는데 국내에 출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차량 상태를 지금 보면 양산에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 것 같아요. 뒤쪽에서도 보여드리면 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티켓 부스인데요. 돔 형태로 원형으로 둥글게 되어 있는 게 국내와는 좀 차별화된 것 같고 건물 자체가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깥쪽에서 보안 검색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모터쇼인데 생각보다 보안 검색이 좀 심한 것 같아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좀 빨리 와서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오픈 2분 전인데요. 앞쪽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엔 좀 조용했는데 와 사람들 보이시죠? 구름대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부스부터 방문을 해봤습니다.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좀 제대로 시동을 건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EQC400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는 언제 어떻게 소개될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차량의 크기라든가 전체적인 구성은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일램프가 길게 이어져 있어서 조금 독특한 느낌을 잘 이어가고 있네요. 포메틱도 장착이 되어 있고 테일게이트는 예, 전동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타입입니다. 닫아볼까요? 지금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아마 차량을 정리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을 보시면 좀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차세대 벤츠 모델들의 인포테인먼트 패널하고 최근 트렌드인 것 같죠? 클러스터가 이어지는 형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입체감이 있게 실내를 꾸며주고 있네요. 측면도 이게 굉장히 좀 과감하죠. 많이 좀 파여 있는데 입체감을 한껏 더 살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벤츠가 전통적으로 승합 차량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EQV 300 모델입니다. 국내 정식 수입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는 모델이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미니밴으로 보시면 되죠.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복잡한 엔진 구조를 외부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잘 꾸며져 있고 사실 엔진 내부가 궁금한데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또 실린더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밸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엔진은 4기통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엔진입니다. 이 모델은 GLE DE 모델입니다. 국내에 GLE 신형이 런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신 모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메틱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EQ 파워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GLE 일반 모델하고 디자인은 같고요. 파워트레인만 다른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점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일램프가 좀 떠벙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최근에 나오는 벤츠 차량들을 보면 이 컨셉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A클래스 A250E 모델입니다. 컴팩트한 세단이다 보니까 많이 여성 운전자분들한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뒤쪽을 보시더라도 쿠페형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날렵하고 멋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 이 차량 등급이라고는 보여지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재도 그렇지만 일단 디자인 자체가 고급감을 충분하게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어 쪽도 깔끔하면서 이런 소재들도 소형차지만 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있어요. 앞쪽에서의 느낌은 A클래스랑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죠. 다음은 GLB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220D 포매팅 모델입니다. 조금 재미있게 생긴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벤츠랑은 약간 디자인이 다른데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뭉퉁뭉퉁한 느낌이 있습니다. 날렵한 느낌들로 많이 디자인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좀 독특하네요. 국내 시장에는 소개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이즈를 보면 중소형 SUV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사이즈죠. 지금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보면. 근데 잘 보시면 이 뒤에 길이는 조금 짧은데 높이가 굉장히 높게 차량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타보면 공간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우연히 봤는데 의외로 또 괜찮은 것 같네요. 클러스터하고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이게 일체형으로 가져가고 있고 스티어링 디자인도 다른 벤츠, 최근 나오는 벤츠 차량들하고 같은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도 나쁘지 않고요. 현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차종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 모터쇼를 할 때랑은 반응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게 생겼습니다. GLE 신형 모델입니다. GLE 53 4MATIC 플러스 쿠페 모델이고요. 야, 앞쪽에 이 세로형 그릴이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웅장하죠? 그리고 DRL도 디테일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다듬어지면서 날렵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휠은 무광도색이 되어 있고 매트한 느낌으로 가져가고 있네요. AMG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캘리퍼가 굉장히 커 보이고요. 포매틱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도 전기차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아, 이 뒤쪽 라인이 정말 이쁩니다. GLE 신형 모델이고요. 53 AMG 모델입니다. 후면부에서도 마치 스포츠 쿠페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하단부의 디퓨저도 깔끔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듀얼 더블 타임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 공간은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넓은 것 같지 않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으로 전동을 해주고 있고요. 헤드룸 공간을 한번 볼게요. 뒷좌석 공간을 한번 보면 헤드룸 공간이 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쿠페형 라인 때문에 이렇게 넓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헤드룸은 조금 아쉽네요. 지금 카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레그룸은 예, 비교적 여유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는 인포테인먼트 패널하고 일체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해상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스티어링 반응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가죽 질감도 좋은 편입니다. AMG GT는 생략을 하고요. 와, 이 모델은 AMG GT 63 S 4MATIC 쿠페 모델입니다. 포르쉐 파나메라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벤츠다운 모습으로 재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GT 쿠페를 포도 형태로 바꾼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뒤쪽의 라인이 더 좀 멋스럽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은 아무래도 디자인이 있다 보니까 네, 바닥도 그렇고 두 명이 앉기에는 충분한데 세 분이 앉기는 좀 불편할 것 같고요. 헤드룸은 이제 많이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조정 공간은 고급스럽고 편안한 느낌 잘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스포티한 느낌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좀 정신이 없어서 제가 차분하게 설명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V8 바이터보 엔진이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바흐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S560 4MATIC 모델이고요.
바디칼라가 상단부하고 측면부하고 달리 가져가고 있는데 롤스로이스나 벤틀리에서 많이 보던 느낌인데 벤츠도 예, 잘 구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S클래스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이바흐만의 고급감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휠도 은은한 광택이 정말 고급스럽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0, 20인치고요. 실내는 지금 열어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안쪽이 밝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기는 합니다. 디자인은 큰 변화가 없는데 소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벤츠의 기암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